단 하나의 세포도 죽이지 말라. 피레토 테라피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세 번째 강의인데요. 자, 암 환자를 위한 음식 강의 세 번째, 반드시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음식인데요. 자,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음식은 바로 pH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잘 썩을 수 있는 음식을 드셔라. 자, 그 다음에 항산화제, 또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또, pH가 낮은 음식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암 환자가 왜 암이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대의학은 암이 왜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암이 발생하면 수술해야 된다.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신에 퍼져버리면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바로 멘붕에 빠지게 되고 수술을 해야 될지 항암치료를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저도 뭐 수술을 하든 항암치료를 하든 그건 환자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왜 암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항암치료도 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치료는 상당히 극단적인 치료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건강할 때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또 암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음식이죠. 음식을 통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음식 선택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암은 왜 발생하느냐? 바로 심본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피부 온도는 모든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의 온도, 조직의 온도를 좀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 서페이스 텐션은 약해진다 그랬죠. 자, 서페이스 텐션이 약해지는 순간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 바로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의 변형이 온다, 돌출, 정식, 비대, 융기와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지속적으로 조직이 정식이 될 때 바로 암으로 진단 내리게 되고 암세포가 정식을 하는 게 아니라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져서 정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어쩔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H가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 왜 암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왜 염증이 더 발생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pH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초산, 아세틱 액시드, 락틱 액시드, 이 액시드가 pH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하나의 물질입니다. 자, 그러한 pH가 낮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내 몸은 액시도시스라는 산혈증이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음식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산성 물질은 에너지를 확산시키기보다도 발산시키기보다도 에너지를 수렴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에너지란 힘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가 수렴이 될 때 내 몸속에 있는 혈관은 수축이 되는 겁니다. 자, 혈관이 수축이 된다라는 사실은 아무래도 혈액의 점성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수축이 될 때 점성은 높아지고요. 혈류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혈류 속도가 떨어질 때 저 말초 혈관까지의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럼 전신 혈액순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혈액순환량이 줄어들 때 내 코아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 현상이 바로
염증이 되는 거고요. 염증의 온도가 너무너무 올라가면 억력은 너무 강해지는 거죠. 자, 억력이 강해질 때 종기종량은 더 커지게 된다. 증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제가 지금 세계 최초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모든 음식물은 바로 영양학적, 뉴트리셔널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필수 비타민이다, 아미노산이다,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자꾸 제공하는 쪽으로 이 의학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양학적 관점은 두 번째 중요하고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이 암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 있더라도 어떠한 단 하나의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된다라면 그는 좋은 음식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양한 영양제를 만들 때 우리가 상품화된 거고 이 상품화될 때 다양한 보존제나 항산화제나 또 방부제를 같이 넣게 됩니다. 썩으면 안 되니까요. 부패가 되면 안 되니까. 자, 부패가 되지 않는 음식을 계속 내 구강으로 들어간다라면 내 몸속 온도 또 낮아지고 피부 온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썩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라라는 거고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항산화제, 보존제, 또 방부제와 같은 어떤 물질이 썩지 않는 음식을 내 구강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pH가 낮은 음식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안 드릴게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미 용지하시고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싫어요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엔티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더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좋다 하면서 자꾸 권해버리면은 문제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나쁘다 자꾸 강의를 한다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 또한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물리, 인체 물리학적으로 또 생화학적으로 계속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환자분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의사고 또 대학 교수도 했고 전문의의 한의학 박사까지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의학,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공부도 계속했지만 제가 18년 전부터는 인체 물리학적, 생화학적 관점, 유체 역학적 관점, 식물 물성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질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저는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암은 왜 발생하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억력이 강해져서 조직의 증식, 돌출, 비대, 융기와 같은 조직의 변형이 와서 암이 발생했고 증식이 되는 이유는 암세포가 커져서 증식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억력이 강해져서 정상적인 세포가 어쩔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암에 대한 개념을 그 고정관념을 기존의 하나의 의학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산 사람은요, 다양한 말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뭐 비디오에 나와서, 뭐가 좋다, 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꼭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
환자 보호자분들 꼭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 구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음식물은 뭘 먹어야 될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 기준은 바로 신분도가 낮아지는 그 어떠한 물질을 드셔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온도를 지금 의학적인 또 현대 의술학적인 관점에서는 신부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증상은 우리가 조금 쉽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약을 먹더라도, 아무리 어떤 물질을 먹더라도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피부 증상 중에서 발적,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알레르기 이러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그 어떤 물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약이라고 승인을 받았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 장기간 먹으면 피부온도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신부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온도의 저하는 세포의 손상이나 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나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과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암을 적군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도 없습니다. 제가 임상을 계속하면서 전이도 없습니다. 단지 유방암이 대장암이 되고 자궁암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염증이 또 다른 염증이 자궁에도 생기고 대장에도 생기고 간에도 생겼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염증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응력이 너무 강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되는 그러한 질환이 또 다른 질환이 또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과학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어디까지나 염증을 정확하게 한번 치료해보자라는 게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음식 선택의 기준 중에서 오늘은 이 pH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